정부의 주류업계 가격 인상 자제 요청에 국산 맥주 가격은 오르고 있지는 않죠. 그랬더니 수입 맥주 가격이 인상되네요. 편의점에서 다음 달부터입니다.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. 다음 달 1일부터 편의점에서 버드와이저와 호가든 등 수입 맥주 가격이 인상됩니다. 오비맥주가 수입하는 맥주 모든 제품의 500ml짜리 한 캔 가격이 평균 9% 오르는 겁니다. 네 캔 구입 시 할인 가격도 11,000원에서 12,000원이 됩니다. 오비맥주는 지난해 3월, 가장 최근엔 하이네켄 코리아가 지난해 11월 네 캔 가격을 10,000원에서 11,000원으로 올렸습니다. 4개월 만에 또 오르게 되는 겁니다. 소비자들은 부쩍 오른 맥주 가격이 부담입니다. 만 원이라는 게 큰 장점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부담 없이 담을 수 있었던 거였는데 2천 원이나 오르게 되면은 그냥 다른 거 하나를 더 사는 거랑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. 천 원 올라봤자 얼마나 부담 되겠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맥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그렇게 오르다 보면은 사실상 모아서 이제 합쳐서 부담이 되긴 하죠. 다음 달 맥주에 붙는 주세가 리터당 30.5원 오르는 가운데 정부가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자 오비맥주는 국산 맥주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. 오히려 이 때문에 수입 맥주 가격을 대신 올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.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맥주 매출에서 국산과 수입산 비율이 7대 3 수준이라 수입 맥주 가격을 올려 주세 인상분을 충당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오비맥주는 대형마트에도 수입 맥주 출고 가격을 올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형마트는 현재로선 소비자 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